지난 시간에 두 가지 다른 버전의 로우 라지 넘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센트럴 이미시어럼하고 로우 라지 넘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로우 라지 넘버 증명을 하고요. 그다음 얘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위고 라지 넘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크로 라지 넘버를 보죠. 위크로 라지 넘버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xi가 iid고요. comma mini 뮤예요. 했을 때 sn over n 이게 뮤로 위클리 컨버지 한다는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for any 입실론에 대해서 그 샘플 민이 뮤하고 차이가 입실론보다 클 확률이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크로 라지 넘버고요. 증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리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배리언스가 무한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성립은 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까지 위그로 라지 넘버를 justify 하려면은 좀 트릭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트릭을 설명하기는 조금 학부 레벨에서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부에서는 요 variance가 finite하다고 가정을 하고 위크로를 증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variance가 무한대여도 성립을 해요. 근데 그 경우를 핸들링할 경우에 extra trick이 필요한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학부 레벨에서는 그거까지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할 텐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쉐비셰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쉐비셰프가 어떻게 되냐면 쉐비셰프 이니퀄리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셰프 이니퀄리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x 들어가는 자리에 sn over n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ex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의 평균일 텐데. 이걸 다시 써보면 요거거든요. 그럼 xi의 평균이 뮤라고 그랬어요. 여기 위에 보면
xi가 iid고 컴맨 민이 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의 평균이 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되나요? 뮤죠. 뮤예요. 예. 그래서 지금 셰비셰프를 쓰면 Sn of n 빼기 뮤 이렇게 됐고요. 이게 varian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가 variance가 finite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variance를 보죠. variance Sn over n. 그러면 여기 n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는 variance 계산할 때 스퀘어가 돼서 밖으로 나가죠. 저격에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던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Sn이라는 게한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코베리언스 텀이 없어요. 독립이기 때문에 이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익스펜션을 할 경우에 오프 다이거널 텀들은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스퀘어니까 이게 얼마가 되나요? 얼마가 되나요? 도와주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거 계산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로 받죠. n이 무한대로 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variance가 finite하다고 가정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러면 이 증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셰비셰프 쓰면 돼요. 셰비셰프 쓰는데 요 x자리에 sn over n expect e of x에다는 뮤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계산은 기계적인 계산입니다. 질문 있어요? 오케이, 없으면 이제 스트롱 로우로 가보죠. xi가 iid고 컴먼 민이 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sn 오버 n이 뮤로 가는 오메가들을 다 모아놔요. 아. 요거는 almost surely 보통 요렇게 씁니다. 혹은 almost everywhere. 혹은 with probability 1. 그래서 요거는 almost surely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almost everywhere.
혹은 with probability 1.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SN over N의 요거는 샘플에 디펜드하거든요. 그래서 SN over N이 뮤로 컨버지 하는 오메가들을 다 모아놔요.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을 하면 그게 1이라는 거지. 네, 요거는 조금 더 트리키합니다. 위클로우보다 트리키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finite force moment를 가정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XI의 4승은 force moment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finite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리고 요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extra condition입니다. 요거 없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 그러려면 엑스트라 웍이 필요하고요. 예, 그 엑스트라 웍이 예, 조금 지저분해서 학부 레벨에서는 조금 강의 안 합니다. 예. 쉽죠? 메인 컴퓨테이션은 여기에 있어요. 오케이.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인피니트 썸이 그러니까 썸 인피니트 썸이고요. 요거 포스 모멘트 계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인피니트 썸이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증명을 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로직이 어떻게 되나를 그거를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요 인피니트 썸 우리가 증명을 이걸 했다고 해야죠. 이게 finite 하다고 이걸 증명을 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요거는 요거랑 동일합니다. 요거 이거 또 사실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어렘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후빈이라고 후빈이 배우지 않았나요? 후빈이 시어렘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캘큘러스에서 캘큘러스 오케이 후빈이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의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건 배웠나요?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인데 그거를 y에 대한 적분하고 x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하지가 않아요. 성립을 할 때가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성립을 하느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후비니 시어렘입니다. 좀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후비니하고 토넬리 시어렘이 있는데, 토넬리 시어렘이 뭐냐면은, F가 양수면, 양의 함수면,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요. 후비니 시어렘은 이게 파이나이트면 무조건 성립. 이게 양수죠? 이게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적분 순서에 토넬리가 얘기하는 게 양의 함수인 경우에는 x 적분하고 y 적분하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후비니 시어렘은 여기 절대값이한 함수, 요게 적분했을 때 그게 파이나이트하면 적분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 경우에 요거는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토넬리 시어렘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체킹할 땐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적분이 x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 순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순서가 어떻게 적분하느냐에 따라서 디펜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핸들링하는 많은 경우에 같아요. 근데 그걸 개런티해 주는 게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적분하는 함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항상 개런티가 돼요. 적분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그게 토넬리 시어렘이고요. 후비니 시어렘은 뭐냐면 요 절대값 취한 거 적분값이 파이나이트하면 저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캘큘러스에서 안 배우나? 후빈이 배울 것 같은데. 오케이. Anyway. 여기 이게 여기 조금 아직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요게 하나의 적분이고요. 요게 또 하나의 적분이에요. 지금은 잘안 보일 겁니다. 나중에 학부 한 4학년이나 그때 메저 시어리를 배우거나 대학원에서 메저 시어리를 배우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적분의 순서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여기 후비니가 아니고 이건 토넬리입니다. 적분하는 함수가 이게 적분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는 양이죠. 양의 함수기 때문에 적분하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예, 요거는 예, 좀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한 거냐면 인테그랄 어떤 함수를 적분을 했는데 이게 파이나이트예요. 그리고 요 함수는 양의 함수고요. 그러면 probability f가 무한대일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함수가 무한대일 확률이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0, 예를 들어서 요 함수가 무한대일 확률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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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이라고 그러면 적분하면 무한대예요. 요 확률이 아주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적분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적분이 파이나이트하다는 얘기는 이게 무한대일 확률이 제로라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lmost sure, almost everywhere, with probability.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일 확률이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1로서 요게 파이나이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파이나이트하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요게 0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셋에서 요게 0으로 안 가면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sum a n이 파이나이트 하면 a n은 파지티브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AN은 0으로 가야 돼요. 해석학 배우나? 해석학?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 경우에 SN, AN이 positive고, sum이 finite 하다면 요거는 SN-SN-1 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finite 하다는 거는 요게 어떤 숫자 S로 converge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S로 converge 하고 요것도 S로 converge 하니까 0으로 converge 하고 그러니까, sum of something이 finite예요. 근데 이게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sn of n이 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증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요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노테이션을 좀 심플리파이 할게요.
SN-NU 요거는 사실은 XI-μ I는 1등까지 이렇게 쓸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새로운 랜덤 배리어블로 생각을 오케이 그냥 갑시다. 오케이 그냥 이거 그대로 갈게요. 노테이션을 좀 심플리파이 할게요. 이걸 XI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I 프라임은 IID고요. 커먼 민이 제로예요. 이거 노테이션을 심플리파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sum of xi prime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쓰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요거를 xi prime이라고 쓴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 컴퓨테이션인데요. SN-NU 아까 얘기했듯이 XI-NU고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네. 이제 이걸 4승할 거예요. 4승하면 그러면 XI 프라임의 4승 이런 게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XI 프라임 3승 XJ 프라임 1승 something something 뭐 여기 뭐 요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은지는 좀 이따 생각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something something xi prime square xj prime xk prime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도 있어요. 다음에 xi prime square xj prime square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전개를 할때 같은 인덱스끼리 만나면 이런 게 생성이 되고요. 같은 인덱스가 두개 만나고 같은 인덱스가 세개 만나고 다른 인덱스가 하나 만나면 이렇게 될 거고. 예를 들어 볼게요. A, B, C의 4승이라고 그래 봐요. 그러면 이거 가로를 전개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가로에서 똑같 A가 선택이 되면은 A의 4승이겠죠? B가 선택이 되면 B의 4승이겠죠? C가 선택이 되면 C가 4승이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세번 셀렉되고 B가 한번 셀렉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요걸 하는 겁니다. 예? 네?
예,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I하고 J가 다른 거고요. 여기서는 I, J가 다르고, 그리고 K도 다른 거고, I, J가 다른 거고. 이게 I, J 다 다른 거고, I, J, K, L이 다 다른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전개를 하는데 가로가 4개 있고요. 각각의 가로에서 하나씩 셀렉트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4개 다 동일한 게 셀렉트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3개가 동일한 게 잡히고 하나가 다른 게 잡히면 이렇게 될 거고, 2개가 같은 거 하나 다른 거, 그거는 2개가 같고 나머지 2개가 또 같고, 그런데 서로는 다른 거. 네? 그다음에 이 경우는 다 다른 거. 이해되셨나요? 예, 그거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뭐 썸이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도 썸이 있을 거고, 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익스펙테이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잘안 보이나 본데, 자, 이거예요. 2에 아까 XI가 IID고, 커먼 미니, 뮤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XI 프라임은 XI 빼기 뮤라고 그랬고, 그럼 이거 IID고, 커먼 미니 제로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요 익스펙테이션은 각각의 익스펙테이션 곱하기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서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로라고 그랬죠. 평균이 요게 제로예요. 그러니까 제로. 오케이. 그러니까 요 익스펙테이션이 제로예요. 요 익스펙테이션은 같은 로직으로 제로예요. 이것도 제로예요. 왜냐하면 요거 익스펙테이션도 제로고 요 익스펙테이션도 제로. 그다음에 여기에 익스펙테이션 들어가도 요것도 제로예요. 요것도 제로.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웁시다.
그러면 요 expectation은 sum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identically distributed 됐으니까 n 곱하기 2의 x1 프라임의 4승. 맞나요? 분포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expectation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expectation이 걸리면 모든 expectation이 같고요. 그러니까 n 곱하기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IID예요. 그러니까 독립이고요. 분포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각각의 expectation은 뭐랑 같으냐면 x1 prime square, x2 prime square 그 같은 거네. 그 스퀘어. 요 썸이 몇개 들어가나요? 여기에 몇 개의 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expectation부터 다시 보면 여기 x2 prime square인데 이게 독립이니까 이게 독립이니까 요거는 각각의 스퀘어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해서 곱하면 되고요. 근데 분포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스퀘어를 해서 expectation을 계산하고 그걸 스퀘어고요. 근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같은 놈이 몇 개나 나오느냐? 그러니까 가로가 네 개가 있는데 똑같은 놈두개 뽑고 다른 가로에서 또 똑같은 놈을 뽑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때 같은 거두 개. 그다음에 또 다른 같은 거두 개. 뽑을 확률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ABC라고 그랬지만 항이 N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하나를 뽑아요. 경우의 수가 몇 개죠? N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가로에서 A를 뽑았다고 그래봐요. 그럼 나머지 세개 가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가로가 세 개가 있어요. 그 가로 중에 어떤 가로에서 분명히 A를 뽑아야 돼요.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 네 번째 가로 중에 하나에서 뽑아야 돼, A를.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지금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몇 개예요? 세 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뽑았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가로, 요게 첫 번째 나오는 가로에서 그 뽑힌 놈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거든요. 몇 개가 생겨요? 경우의 수가 n-. 그 다음에 나머지 가로에서 똑같은 놈을 뽑아야 돼요. 몇 개예요? 한 개죠.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오더가 3의 n승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3의 n승. 오더가.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요게,
NAO더고요. 아, 요거는 finite 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 각각도 finite 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 왜 그런가? 중요한 거는 요거의 오더가 어떤 finite number 곱하기 n이고요. 요것도 계산하면 요거 finite number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n스퀘어 오더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이 많이 했는데 정리를 하면 2의 sn-nu의 4승은 오더가 n의 스퀘어 오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더의 n-2 오더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썸을 하면 요 n의 -2승 파워는 썸을 하면은 파이나이트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증명을 해야 될게 x1의 프라임의 4승이 파이나이트하다는 거하고 요게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한 거는 2의 x1의 4승이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가정했어요. 프라임의 4승이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가정한 게 아니고 요게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가정했어요. 오케이.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계산은 아닌데 x1 프라임이라는 게 요거죠. 정리하면 되는데 귀찮네. 오케이. 그러면 이걸 정리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x1에 4승짜리가 있고 x1에 3승짜리가 있고 x1에 2승짜리가 있고 x1에 1승짜리가 있겠죠. 그죠? 전개를 쫙 해요. 그러면 요런 게 있고 사실은 요거는 요거보다 작을 거고요. 요것도 2x1보다 작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요거가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요것도 동일하게 핸들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게 파이나이트하다는 거를 개런티 하려면 4승, 3승, 2승 1승이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증명하면 되고요. 요것도 동일하게 2승, 1승만 체킹하면 돼요. 여기서. 오케이. 요거는 뭐 이게 이거죠.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2의 x4승이 파이나이트할 때 2의 x스퀘어가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증명을 해보죠.
지금 요거 여기서 요거는 됐고 요거는 됐고 예, 요거가 요걸 봅시다. 그러니까 x가 finite, x의 4승이 finite 할때 square 한게 finite 하냐?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2는 뭐보다 작으냐면, 1 플러스 x4승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x가 1보다 작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x좌승은 1보다 작겠죠. x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x좌승도 절대값이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에 의해서 바운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고 그러면 x좌승보다는 x4승이 크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 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2의 x 4, 뭐 같은 로직으로 쓰면 되겠네요. 2의 x 3승짜리, x 해보죠, x. 그러면 이것도 x는 그것보다 작아요. 동일한 로직입니다. x가 1보다 작으면 요거보다 작을 거고요. x가 1보다 크면 요거보다 작을 거고. 그죠? 이 3승짜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뭐, 3승짜리도 이것도 x가 이거보다 작다. 그래서 예, 결국 우리가 요 익스펙테이션이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게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금방 유도가 됩니다.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강의는 종료를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문제를 풀겠습니다.